제발 국민들이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 전 세계가 지금 뭐에 시달리고 있는가 봐봐.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그 파급 효과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 세계가 또 양극화되는 거잖아. 러시아, 중국, 거기 이제 북한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겠지. 지금도 중국하고 물자도 보급받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서방 세력에 어떠한 도움도 안 받고도 자기 자체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는 거거든.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바이든도 저쪽이 절대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을 안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할 것이 삼성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을 한 거지. 한국,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언제부턴가는 이 세계가 미국, 뭐 소련 이런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지. 큰 기업들의 공화국이 결국은 새로운 나라들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새로운 IT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다. 삼성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같은 대열에 금방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계의 경제의 흐름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다. 한국 윤 대통령 정권이 아니라 이재용 정권으로 들어섰구나. 삼성 정권이다. 그걸 바이든이 오면서 보여줬고, 처음에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서 북한을 저쪽에다 안 뺏기려고 마음을 먹었었을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북한에 팬데믹이 돌아가면서 그게 무산이 된 거지. 팬데믹에 문 대통령을 보낼 수 없잖아. 이건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 이제는 그거는 좀 접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거든. 한국이 드러내놓고 북한을 돕겠다라는 것을 보이면 보일수록 북한은 뒤로 뺄 거야. 자존심을 내세울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하지 않아도 돼. 뒤에서 유엔과 함께 아니면 어떤 다른 국제기구랑 함께 조용히 이름을 내지 않고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겉으로 드러냈다간 세상에 물의만 일으키겠구나를 알아챈 거지. 그래서 뒤로 넘기는 거고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된건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커다란 문제 두 가지. 경제.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랑 이런 모든 것에 반도체가 중심 핵이거든. 그래서 삼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야. 안보에는 삼성만큼 중요한 게 문재인이다. 세계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안보는 비밀리에 해야지만 안보가 되는 거야.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로 숨기는 것이다. 왜 문재인 패싱하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제껴졌다. 뭐 이거 아니야. 절대로. 훨씬 더 중요하게 세계적인 아젠다로 넘어간 거지. 한국 반도 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직면한 경제와 안보라는 이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팬데믹이 먼저 터졌지.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벽을 만들었지. 그러면서 유통에 큰 데미지를 먹였잖아. 데미지라는 것이 뭐딴 것이 아니야. 이 경제가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가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잖아. 그거를 쥐고 흔드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 그걸 갖고 놀거든. 자기네 국민까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 세계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중국은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 깰수 있는 방법. 그거는 미국이 봤을 때 삼성이 힘써줘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써줘야 되겠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슈에 안 떠올라. 계속해서 가는 거는 대놓고 하는 전략으로 겁도 주면서 가는 거고, 이건 확실하게
중국이 견제를 받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거니까 삼성은 내세워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다 숨겨놓고 정말 히든 카드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그걸 안 들키려고 그냥 친구 방문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말저말 하고 북한 대사를 보내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아, 이거 이렇게다가는 이거 안보에 우리가 쓸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접은 거야. 집어넣어놔야 돼. 히든 카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이 세상 누구라도 알지만 대놓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까지 말해주면 안 돼. 로드맵까지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너무 언론에서 떠드니까 뒤로 조금 제껴놓자. 뒤로 제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다가 더 발전적인 어떤 걸로 지금 모르게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보거든. 그 나이에 바이든 대통령 클리어하잖아. 말하는 거나 모든 게. 그 속에 이 모든 외교 정책에 모든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구나가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쫓아가거나 따라가거나 눈치 보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은 박수갈채도 잘못 받았는데 오히려 삼성은 박수갈채를 바이든한테 더 많이 주고 더 환호하고 나중에 땡큐 하는데 땡큐 프레젠트 문앤윤 그러대. 자기도 모르게 프레젠트 문이 먼저 나오더라고. 저게 실수한 것처럼 안 하고 그냥 윤을 또 붙이더라고. 그런 데서 다 드러나는 게 있거든. 세상이 접어둘 것이 따로 있지. 이 세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그렇게 빌드업된 그 파워, 문재인 대통령이 이룩한 세계 외교적인 파워를 절대로 낭비 안 한다. 그래서 제발, 그러니까 송영길이 시장이 돼가지고 유엔이 우리나라에도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통화의 그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를 그 핵심 국가라고밖에는 말을 못하겠네. 그 핵이야, 핵폭탄 같은 건데 그 포인트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실제로 서울이 세계의 중심 도시가 돼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발점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 난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이번 선거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은 서울시장부터 바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